어떻게 지난 시간에 배운 거는 복습은 좀 이렇게 보고 계시나요? 아, 이번 주에 마지막 시간이죠. 302페이지에 비율분석법. 예. 자, 요 비율분석법도 용어상에서는 꾸준히 나오기 때문에 용어들은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 가지 재무 비율을 나타내는 건데요. 아, 비율분석법에 가면요. 제일 먼저 대부비율이라고 나와요. 대부비율은 부동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융자금의 규모를 결정할 때 쓰는 게 대부비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대부비율이라는 거는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금의 크기를 백분율로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뒤에 이제 곱하기 100이 다 수식되어 있는데 얘가 만약에 50%란 얘기는요. 부동산의 가치가 10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융자금이 절반에 해당하는 만큼을 대출받을 수 있다. 즉, 6억짜리면 50%에 해당하는 3억 정도를 대출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로 우리가 이제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아, 그 다음에 이 대부 비율을 가지고 모두 측정할 때쓸수 있냐면요. 아, 지렛대 효과 아시죠? 예. 융자를 받은 금액이 크면 클수록 지렛대 효과도 커지는 거예요. 대신에 갚아 나가야 할 채무 불이행에 대한 위험도 역시 커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부 비율하고요. 자기 자본 비율 있죠. 예, 그두 개를 합하면은 1이 되겠죠. 전체 부동산의 가치가. 아, 그럴 때요 대부 비율은 부채 비율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분의 타인 자본의 크기로 측정을 해요. 그죠? 물론 얘도 곱하기 100이 돼 있겠죠. 얘가 지금 50%라고 돼 있을 때 얘가 몇 프로냐라고 물어볼 때 계산하는 요령은요. 빌린 게 50이잖아요. 이게 부채가 50이니까. 그러면 전체가 100인데, 50을 빌렸으니까 내게 50이죠? 50분의 50하면 1인데, 곱하기 100하면 얘가 100% 나오겠죠?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요령은 얘를 만약에 60%를 준다 그러면 얘가 요 위로 들어오는 거예요. 부채니까. 그러면 100에서 60을 빼면 내게 40이니까, 40분의 60을 하면 1.5 나오거든요? 곱하기 100을 하면은 150% 나오겠죠? 예. 그래서 그게 박스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으니까, 예,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이라고 있어요. 자, 요거는 기본적인 성격을 보시게 되면,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크기를 측정한다. 즉, 융자 상환 능력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융자 상환 능력은 큰게 좋기 때문에, 부채 감당률은 1보다 클걸 요구를 한다. 즉, 예를 들어서, 부채 서비스액이고요. 순영업소득이면 얘가 1이면 곤란하겠죠. 그러면은 순영업소득이 100일 때 얘가 100이란 얘기니까. 그럼 1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빼고 나온 게 세전현금 수준인데. 그러면 지분 투자자의 몫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최소한 1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120이 되면 100분의 120이니까 1.2잖아요. 그러면 120만 원 갖고 100만 원 상환하고도 20만 원이 남겠죠. 근데 1보다 적다라는 얘기는 부채 서비스액이 100만 원인데 얘가 8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100분의 80이니까 0.8이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이걸 갚을 수가 없죠. 예, 그럼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 1보다 클걸 요구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303페이지에 가시면 거기 상단에 지문 4번에 부채 감당률이 1이라는 거는 세전 현금 수지가 0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채무 불이행률이라고 있어요. 채무 불이행률은 손익분기점율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채무 불이행의 가능성의 정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채무 불이행의 가능성은 작은 게 좋겠죠. 그래서 1보다 작을 걸 요구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유효 총소득분의 영업 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으로 총비용을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1보다 작아야 돼요. 얘가 만약에 1보다 커진다는 얘기는요. 얘가 100일 때 얘가 120, 얘가 30이란 얘기예요. 그럼 100분의 150이니까 1.5 나오잖아요. 그러면 수익보다 비용이 크니까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죠. 근데 얘가 1보다 작다라고 얘기한다는 건요. 얘가 100일 때 얘가 20하고 30이에요. 그럼 100분의 50이니까 0.5잖아요. 그러면 수익 대비 비용이 작으니까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그만큼 작아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큰 게 좋다. 1보다 커야 되더라. 채무 불이행 가능성은 작아야 되더라. 그러니까 1보다 작을수록. 예.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구별하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 303페이지 하단을 가게 되면 영업경비 비율이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제목에서 할 수 있잖아요. 전체 총소득에서 영업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게 좋겠어요? 작은 게 좋겠어요? 당연히 작은 게 좋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영업경비 비율은 작을수록 생산성이 좋다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제목에서 성격을 알려주니까 예, 그런 거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설명해드리면 뒤로 가시면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있어요. 아, 이 총부채 상환 비율은요, 차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융자금의 규모가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연소득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40%를 준다는 얘기는요, 연소득이 1000만 원일 때는 내가 대출 받아서 갚아 나가는 돈이 원리금이 연간 400만 원은 넘어설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도시 근로자의 예를 들어서 연소득이 한 4천만 원 수준이라고 그랬을 때 얘가 40%라는 얘기는 연간 원리금이 1600만 원을 넘어설 수 없는 대출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한 달에 갚아 나가는 원리금이 150은 넘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그래서 소득 기준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규모를 결정할 때 쓰는 게 총부채 상환 비율의 의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하단의 예제를 보시게 되면 종합자본 환원율의 역수는 순소득 승수다. 아까 하신 거죠. 예, 승수하고 수익률은 역수다. 이게 답이잖아요. 그리고 2번에 가면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으면 차입자의 원리금 지불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면 틀리죠. 예, 1보다 커야 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거기 옆에 이제 가면요,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을 계산하라고 돼 있어요. 요걸 계산할 때 쓰는 게 대부 비율하고 총부채 상환 비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 줄 때 대출 승인 기준이라는 것이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조건을 제시하는 건데 이거를 기준으로 구할 때는요, 어렵지 않게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거기 305페이지에 문제 가시게 되면 대출 승인 기준이 담보 인정 비율이 시장 가치 기준 60%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대부 비율을 기준할 때는요, 주택의 시장 가치에다가 이 비율을 곱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주택의 시장 가치가 3억 원인데 담보 인정 비율을 빡세 보면은 60% 줬다고요. 그러면 1억 8천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저기 나와 있는 총부채 상환 비율이 있죠? 예, 얘를 대입을 하게 되면 여기가 연저당상수고요. 연소득에다가 DTI 비율을 곱하고요. 기타 신용대출 받아서 갚아나가는 이자 이런 게 있으면 공제해서 계산하라는 얘기인데 예, 거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다른 부채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연소득이 얼마라고 줬냐면 5천. 근데 거기 보시면 총부채 상환 비율은 40%. 5천에 40%면은 2천이겠죠. 근데 연간 저당 상수를 0.1을 줬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거 계산할 필요가 없이 10배예요. 2천에 10배면은 2억이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얼마를 대출 받을 수 있냐 그랬을 때 두 가지 대출 승인 기준을 다 충족해야 돼요. 그러면 담보 인정 비율하면은 1억 8천이고요. 총부채 상환 비율하면은 2억이에요. 근데 둘 중에 작은 거를 선택을 해야 돼요. 왜 작은 거를 선택을 해야 되냐면 얘를 대출해주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는데 2억을 대출해주면 얘는 충족이 돼도 이걸 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거. 그래서 3번에 1억 8천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출제자들이 이거 0.1로 많이 줘요. 예, 0.1이 될 때는 위의 금액이 10배. 그러면 계산기를 쓸 게 없죠. 예, 그래서 암산 수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되더라. 예.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정리할 때 우리가 이제 문제집을 갖고 이제 문제를 풀어요.
네, 그럴 때 또 연습이 되시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 등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시게 되면 금융론이죠. 322페이지 부동산 금융론에 대해서. 자, 여기 있는 이 부동산 금융론 페이지는 322페이지예요. 이 금융론은요, 부동산 금융, 그 다음에 증권, 이렇게 한 줄로만 제목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알아볼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금융에 관한 이제 기초 개념이죠. 예,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금융의 개념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일반적인 금융이라는 것은요, 예, 자금의 융통을 의미한다. 예, 금융이라는 게 이렇게 자금의 융통의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는 뭐를 위해서 자금을 융통할 것이냐?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예, 여기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부동산 금융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 금융 중에서는 주택금융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금융의 역할, 기능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번에 정부가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걸 출시했어요. 특례보금자리론의 가장 큰 이 목적은 기존의 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변동금리로 대출받는데 근래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따른 상환의 부담이 점점 커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담을 줄여주고자 고정금리로 우리가 대출해 줄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한 거죠. 그래서 영끌족들이 일단 좀 숨통이 튀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시장에서 정부가 융자 금액을 한 5억 정도 해주고요. 고정금리를 연리 한 1, 2% 수준, 대출 기간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이 최장 50년까지로 늘어났잖아요. 대출기간이 그 정도 되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예, 융자를 받아서 집을 사려고 하겠죠. 그러면 그만큼 주택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고요. 자가주택의 공급도 늘어날 수 있죠. 근데 그런 식의 아주 좋은 조건의 융자를 받으려고 그러면 청약에 가입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이것 자체가 저축을 유도하는 결과가 될 거고 청약에 들어온 돈들을 가지고 예, 주택기금 등으로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는 이 상품에 대한 출시를 시장에 더 확대시키거나 축소시킴으로써 경기를 조절할 수 있는 예,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소비자 금융하고 공급자 금융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일반적인 이제 이 소비자 금융이라는 게요. 그게 이제 주택 소비 금융을 지칭해요. 그러니까 주택을 소비하기 위해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주택 개발 금융이라고 있어요. 주택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우리가 융통을 해야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근데 왜 여기서 자금이 필요하냐면 주택을 소비를 해야겠는데 주택은 분할 거래가 안 돼요. 예, 오늘은 내가 안방을 분양받고 내년에는 거실을 분양, 이게 안 되는 거죠. 일시에 목돈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부동산을 개발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초기에는 비용만 지출이 되지 수익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시간적인 간극을 메꿔주는 게 금융의 역할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밑에 나오는 지분금융하고 부채금융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을 때 거기는 별표로 하나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연결을 해서 정리하다 보면요. 자, 만약에 A라는 개발회사가 주택을 개발하기 위해서 100억 원이라는 자금이 필요해요. 그러면 100억이라는 자금을 과연 어떻게 조달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 사람의 형식으로는요, 지분의 형식을 빌려서 자금을 조달하는 걸 우리가 지분금융이라고 그러는데, 지분금융, 즉 기업의 입장에서는 주식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자자는 주주로 참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 여기 이 회사에서는 40억을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투자자는요, 말 그대로 이 기업의 주인이 되는 거죠.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 지분을 예, 투자 형식을 빌려서 투자자에게 매각한 거랑 똑같으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주주들은요, 내가 투자한 돈에 따라서 나중에 이 기업이 수익을 잘 내면은 배당도 받을 수 있고, 이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도 기대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기업이 회사 운영을 잘 못하면 여기 입장에서는 나중에 부도라도 나면은 다 휴지조각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주주들은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총에서 소액 주주들이 목소리 내고 하는 이유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수익이 나와야지만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그죠? 예. 이렇게 조달하는 게 지분금융이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부채금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채를 조달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기업에서 사채를 발행하는 거예요. 회사채 아시죠? 이걸 한 30억 정도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채권자는 나중에 이 기업이 영업을 잘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영업을 잘하든 못하든지 간에 액면에 제시되어 있는 만큼에 대한 이자는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경영에는 참여할 수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부족한 30억은요, 대출받는 거죠. 그렇죠? 금융기관으로부터. 그죠? 그러면 금융기관도 마찬가지로 기업 경영에는 참여할 수 없지만 대출에 따른 이자는 꼬박꼬박 요구를 하겠죠. 예, 그랬을 때 시험에서 이런 지문과 부채금융의 구조를 물어보지는 않고요. 종류를 일단 물어본다고 보시면 되겠고,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이렇게 주식을 발행하거나 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걸 직접금융이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금융기관을 매개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금융이다라고도 얘기하는 경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지분금융의 종류와 부채금융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교재에 보시면 이제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이 있을 때, 예, 지분금융의 종류에 들어가는 거는, 예, 요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조신리공펀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조가 조인트 벤처. 이건 이제 뒤에 강의하면서 용어를 달려드려요. 그 다음에 신디케이트. 그 다음에 리치. 그 다음에 공모에 의한 증자, 그 다음에 부동산 펀드. 그래서 얘네가 지분금융의 종류에 해당이 되는 것을 나타내더라. 그래서 요거는 기억을 해두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부채금융에 해당이 되는 것 있죠. 부채금융에 들어가는 건요, 저당 대출이라는 것은요, 부동산 담보 대출을 얘기하더라. 그 다음에 신탁증서금융이라고도 있어요. 요거는 만약에 토지신탁개발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진을 했을 때, 위탁자가 이제 지주예요. 그리고 이제 수탁자가 신탁회사가 되는데, 그러면 토지 소유자, 지주의 명의의 토지의 소유권이 신탁계약기간 중에는 투자자, 즉 신탁사의, 수탁사의 명의로 이전이 돼요. 그러면 신탁회사는 이거를 기초로 건설 자금을 대출을 받아서 건설 사업을 완성을 시켜서 분양 또는 임대를 통해서 발생한 수익을 수익 중에 비용과 수수료 공제하고 위탁자 아니면 위탁자가 지정하는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 계약이 체결이 되면 여기 있는 신탁사는 위탁자에게 수익 증서를 발급을 해줘요. 여기 있는 신탁 증서를. 그래서 이 개발 사업이 끝나면 몇 프로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에 대한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증서가 있겠죠. 근데 여기는 위탁자가 자금이 필요할 때 그 신탁 증서가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없어요. 그럼 걔도 결국 신탁 증서를 은행 등에다가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쓰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신탁 증서 금융도 부채 금융의 일종이다. 그다음에 주택 상환 사채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사채를 발행하는데 주택으로 상환하는 것을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부채증권이고요. 예, 그다음에 자산담보증권이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이라고 있어요. 그다음에 주택자당증권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 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이라는 것도 있어요. 예, 요거는 영문상의 ABS라고 그러고요. 이거는 ABCP. 이거는 MBS. 이거는 MBB라고 그래요. 자, 여기에서 영문상의 B가 들어가는 거는 다 부채금융이에요. 부채증권. 백이라는 게 영문상의 백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이라는 거는 무엇을 담보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제상에서 영문상의 B가 들어가 있으면 아, 부채금융, 부채증권이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아, 그래서 거기 324페이지에 상단에 가면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의 비교라고 했을 때 조금 아까 설명해 드린 거죠. 1번을 보면 수익에 대한 배분에 있어서 지분금융은 수익에 따라 배당을 받는데 부채금융은 수익과 관계없이 정해진 이자를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경영 참여에서도 지분금융은 원칙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데 주주들이, 근데 부채금융은 경영에는 참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거기 4번에 가면 지분금융의 대표적인 예가 리츠라든가 펀드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가 언급이 되어 있고요. 부채금융의 대표적인 애가 채권 발행을 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ABS, MBS 이런 애들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구별을 해드렸으니까 요거는 기억을 좀 해두시라 이런 얘기죠. 예.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금융의 위험이라고 돼 있어요. 아, 그 위험이라는 것은요. 아, 요거는 금융기관이 안게 되는 위험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채무불이행 위험이에요. 아, 요거는 대출이 실행이 되고 난후 있죠. 만약에 차입자의 소득이 줄어들거나 부동산 가치가 대출 잔액에 미치지 못했을 때, 그러면은 나중에 상환도 어려워질 거고, 청산에도 이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금융기관에서는 우리가 배웠던 담보 인정 비율 있죠? 대부 비율. 얘를 적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주택가치 기준 60% 또는 70% 이상은 대출을 안 해주는 식으로 대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 여기 있는 얘가 그거죠. 박혀서. 얘가 담보 인정 비율이죠. 그리고 얘는 총부채 상환 비율을 적용하는 거죠. 이거는 차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융자금의 규모를 결정해 주는 거죠. 1년에 1,000만 원 번다고 원리금을 1,000만 원 정도 상환해야 되는 구조로 대출은 안 해준다는 얘기죠. 한40% 수준. 이렇게 정해짐으로써 채무불이행 위험에 대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옆에 이제 가면 조기 상환 위험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별표 하시는 거예요. 이게 고정 이자일 때, 예, 특히, 많이 발생하는 게 조기 상환 위험인데요. 조기 상환 위험은 대출 약정 이자일 하고요. 시장 이자일이 있을 때. 예, 시장 이자율이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 조기 상환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돈을 빌려 쓴 사람들은요, 5% 이자로 빌렸는데 시장 금리가 4%래요. 그럼 굳이 내가 남아있는 대출 기간도 많이 남아있고 잔액도 많이 남아있는데 이 비싼 이자를 주고 상환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조기 상환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대출자들은 조기 상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뭐를 부과하냐면 조기 상환 수수료를 부과를 해요. 근데 조기 상환 수수료라고 해봐야 한두 달치 이자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조기 상환이 들어오면 대출자는 뭐가 손해냐면, 자, 이게 조기 상환이 들어오면은 다시 이제 이거를 재투자를 하거나 대출을 다시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4% 이상의 이자는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또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게 조기 상환 위험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자율 위험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여기 약정 이자율이 있고요. 시장 이자율이 있을 때 이게 높아지는 거예요. 시장 이자율이. 예. 그러니까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5%로 빌려줬는데 시장금리가 6%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러면 금융기관에서는 돈을 대출해 주게 되면요, 저당권이라는 걸 설정하죠. 예, 그 저당권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는 거랑 똑같죠. 그 내가 확보하고 있는 저당권은 5%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저당권이고, 지금 대출해 주면 6%에 대한 이자 수익을 거둘 수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도 자산이니까 보유 자산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문제가 나타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고정금리 때 특히 이런 위험들을 누가? 대출자가 떠안게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이자할 위험 등을 우리가, 예,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돈을 빌려준 대출자가 안게 되는 위험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리고 324페이지 하단을 가게 되면 거기 주석에 소구금융과 비소금융이 있는데, 그게 대부분의 지분금융이 비소금융이에요. 그러니까 지분금융은 주주들이 그 기업하고의 운명을 같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수익이 나와야지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수익이 안 나온다고 해서 돈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비소금융이고, 부채금융은 소금융이에요. 아, 너 이자 주기로 했으니까 이자 줘야 될 거 아니야? 왜 안 줘? 그래서 이자에 대해서 청구하거나 추심할 수 있고, 이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아, 거기 그 326페이지에 가면 우리나라의 주택금융제도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용어상에서 뭐만 하나 알아두시면 되냐면, 아, 우리나라에 현재 예전에는 이게 국민주택기금이었어요. 이게 작년에도 시험에 나온 건데, 이 국민주택기금이 주택도시기금으로 바뀐 거예요, 명칭이. 그래서 주택도시기금은요, 다시 주택개정하고 도시개정으로 이렇게 나눠져요. 예, 이게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이제 명칭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국장이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라는 기관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서 대행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알아두실 거는, 여기 주택 개정에서는요, 주택을 구입하거나 개발하거나 아니면 리모델링을 할 때 기금 지원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 기금 지원은 국민주택 규모 있죠? 예, 요 이하의 주택에만 기금 지원이 된다는 거. 얘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기금 지원이 안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리모델링을 할 때 기금 지원을 해주느냐 안 해줘요. 그죠? 대신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는 리모델링을 할 때 기금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초과한다고 해서 틀린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거기 326페이지의 문제를 보시게 되면 4번 지문에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구입자 또는 임차자에 대해서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면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수정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23회 때는 명칭이 그게 국민주택기금이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명칭이 주택도시기금으로 바뀌어서, 예, 수정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하나의 팁을 더 드린다 그러면, 준주택이라고 있어요. 준주택도 국민주택 규모예요. 그래서 그 주택을 공급할 때도 역시 기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327페이지에 가면, 저당 상환 방법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 저당 상환 방법도 별표하셔야 돼요. 예, 별표를 하시는데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일단은 우리 교재에 나온 거 보면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상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저당 상환 방법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원리금 상환 방식에 따른 구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그러면 원리금을 상환할 때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있죠. 예, 얘는 원금은 균등해요. 근데 여기는 원리금이 상환하는 걸 물어봤는데 제목에는 원리금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죠? 얘는 원금이 균등한데 이자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어요. 그래서 얘는 원리금이 체감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자의 계산은요, 대출 잔액에다가 이자율을 곱해서 계산해요. 근데 만약에 이 이자율이 고정 이자율이에요. 근데 돈을 갚으면 잔액이 계속 줄잖아요.
주는데 고정금리니까 이자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금균등상환 방식은 원리금이 점점 줄어드는 체감식의 성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나게 되면 이렇게 원금은 균등해요. 원금은 균등한데 시간이 경과할수록 이자가 이렇게 줄어들어요. 이자가 줄어드니까 원금하고 이자를 합한 원리금이 이렇게 줄어드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원금 균등은 원리금이 체감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얘가 균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물어보진 않겠죠. 그럼 얘는 원리금이 균등하면 이 안에 원금하고 이자의 크기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걸 물어보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세부적으로 배우시겠지만 얘는 원리금은 균등해요. 원리금은 균등한데 시간이 경과할수록 이자 지급분은 점점 줄어들어요. 대신에 원금 상환분은 이렇게 커지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으로 물어볼 때 이제 이거를 물어보니까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체증 또는 점증이라고 얘기하는 애는요. 원리금이 점점 증가하는 구조라고요. 그러면 얘는 누구에게 유리하냐면 미래 소득이 증가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 젊은 세대, 신혼부부에게 유리한 대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여기에 일단 기본적인 포인트가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저당 상환 방법서부터요, 저당의 유동화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개발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이제 그 다음에 심화 과정에서 또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평에 대한 거를 먼저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위주로 해서 정리하는 걸로. 예. 중요한 거는 힘들다고 생각하는 투자가 끝났으니까 복습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죠? 예.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 자꾸 반복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다음 주에 우리는 금융, 그 다음에 간평, 예, 이런 식으로, 예, 이론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